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화가 중에서 가장 완벽한 화가로 평가받는 라파엘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라파엘로는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런 작품으로 유명하죠.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고, 여러분 이런 작품, 성모 마리아 같은 거, 이런 성모상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그리셨고요, 그렇죠? 아테네 학당이 유명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저기 프레스코화 벽화죠. 그런데 보면은 그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들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라파엘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라파엘로의 얼굴을 3D로 복원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1833년에 로마 판테온이에요. 판테온이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요, 판테온 만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전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저게 그거죠. 지금 뭐 교회로 쓰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라파엘로의 두개골이 발견되었는데, 그걸 토대로 이제 한번 재구성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 미확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구성해 본 결과 라파엘일 것이다 라고 지금 연구팀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그죠? 라파엘로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매일경제의 그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자화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죠? 자화상이 아니라 자화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지금 했는데, 자 볼까요 그럼 한번? 짜자자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겼네요, 그죠? 상당히 잘 생기셨네요. 야, 이렇게 수염을 일부러 그려놓나? 야, 이렇게 머리도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해놨네. 오, 코도 오똑하고 잘 생기셨네, 그죠? 미남이네, 미남. 르네상스 시대 천재 화가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의 생김새가 현대 기술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대학 연구팀이 최근 3D를 기술을 활용해서 라파엘로의 얼굴을 묘사를 완성을 했는데, 1833년 로마 판테온에서 발굴된 두개골을 본뜬 석고상을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출토된 두개골은 라파엘로의 것으로 추정되긴 했지만 누구도 그의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도대체 이건 또 왜 거기가 있었을까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복원된 3D 그림을 라파엘로가 직접 그린 자화상과 다른 화가의 라파엘로 초상화 등과 비교 분석해서 서로 일치된다고. 그러면은 그 두개골도 진짜 라파엘로의 그 두개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밌다. 분자 인류학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팀의 올가 리카르즈 교수는 1833년 판테온에서 나온 유해가 실제 라파엘로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최초의 사례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3D로 어쨌든 라파엘로 실제 얼굴의 80% 정도만 담아냈을 뿐이지만 그 결과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자평을 했다. 여러 가지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낸 결과네요, 그죠? 그래서 3D로 복원된 생김새를 토대로 라파엘로의 자화상의 정확성을 판단해 보면, 라파엘로가 자신의 눈과 입은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했지만 코는 실제보다 다소 미화한 측면이 있다. 볼까 한번?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코를 미화했나? 코 이게 잘생겼네. 근데 이게 더 잘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봐,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좀 했네, 그죠? 잠깐만 볼까? 좀 크게 볼까? 아이고, 왜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나와? 이게 나 이렇게. 오, 이게 더 잘생겼어. 눈도 입은 비슷하네, 그죠? 코는 조금 그렇지, 진짜 조금 좀 길게, 그죠? 조금 그러네. 코는 다소 미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라파엘로 유해를 토대로 머리와 눈동자 색깔을 특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라파엘로는 굉장히 엄청난 화가죠. 특히 성모 마리아와, 그쵸, 예수님 이런 거, 어렸을 때 예수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그리기로 유명한 분이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라파엘로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추측한? 추측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